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좋은 푸저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이 카페는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인데요. 경치 좋네요. 예.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어떤 면요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작년 여름인가 그 성산 가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위치가 건물도 이쁘고 바다 전망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괜찮더라고요. 아 여름이면 자주 와요. 빙수 파스타 먹으러요. 뭐라고요? 빙수 파스타요? 오 저런 게 있어요? 팥빙수, 녹차빙수, 우유빙수의 시대는 이제 그만. 앞으로는 빙수 파스타가 대세입니다. 와 몇 가지 시원한 빙수 파스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짝 살펴볼까요? 적당히 삶은 면발을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쫄깃하게 쫄깃한 유지를 위해 올리브오일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드디어 빙수 파스타의 주인공 등장! 아낌없이 들어가네요. 아낌없이 시원하네요. 보기만 해도. 하늘잎은 얼음알갱이 위로 더위에 지친 몸을 보양하기 위한 각종 해산물과 채소를 얹어주고 상큼한 소스와 바질 페스토를 살짝 뿌려주면 맛과 더위 한꺼번에 잡는 시원한 빙수 파스타 완성!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뭐 저도 입맛도 잃고 그래서 이제 차가운 뭔가를 이제 찾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이태리 요리를 하는데 파스타를 냉파스타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이제.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더위 덕분에 요즘 최고 인기 메뉴라는 빙수 파스타 냉기 풀풀 풍기며 손님들 식탁으로 전달. 푸짐한 채소와 해산물에 한번 파스타를 섞으면서 만나게 된 시원한 빙수에 또 한번 여기에 맛있는 맛까지 모두 세 번의 놀라움이 담긴 빙수 파스타입니다. 건강해질 것 같고요. 시원하고 속까지 시원해질 것 같고 별미로 먹겠는데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빙수 파스타. 시원한 소스와 꼬들꼬들한 면발 그리고 오. 채소와 해산물이 한 대 어우러져서 맛있겠네요. 맛이 어때요? 진짜 궁금해요. 자꾸 와서 먹는데 진짜 이거 먹으면 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음하고 야채랑 해산물이 듬뿍듬뿍 들어있어서 먹으면 속까지 아주 시원한 게 최고예요. 별미 원추.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아준다는 바로 그 맛. 시원한 빙수 파스타. 오. 어떠세요? 국물까지 시원한 면요리로 무더위를 날려보세요.